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 또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겁니다. 안 겪어보면 그 심정 이해 못해요. 진짜 이게 치매인가 싶을 정도로 길도 잊어버리고 어지러웠습니다. 이리 가야 되는데 이리 자꾸 가. 그래 이건 눈에 잡아져 버렸어요. 여 잡아져 어지럽고 앞이 안 보이는 게라 그냥 이 허둥지둥해서 그래서 이제 갈라까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어디가 막히는가 따라서 증상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뇌졸중의 증상이라면 제일 흔한 게 팔다리 마비부터 그다음에 안면 마비, 발음 장애, 언어 장애, 눈이 안 보이는데 안과 가니까 안과적 문제가 아니고 그 혈관의 문제라 그래서 오시는 분도 있고 어지러워서 이비인후과 가니까 이비인후과 문제가 아니고 뇌경색 의심되니까 신경과로 가보라고 해서 검사를 해보면은 손의 쪽이나 머리 쪽에 뇌경색이 있거나 혈관이 좁아진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자기의 이런 신체 변화가 있었던 경우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의 이상이라도 있다고 인지된다라면은 병원에 오시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고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최근 5년간 약 21% 증가해 2022년에는 1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단일 질환 사망률 1위 뇌졸중. 무엇보다 빠른 조치가 중요한데요. 인체 사령탑 뇌, 전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급변하는 의료계에서 뇌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신경과 전문의 김은규 교수. 물 내려가는 물도랑입니다. 물도랑인데 이 도랑에 여기 이제 청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 까꾸리 같은 걸 가지고 뭘 끌어냈습니다. 끌어내다가 열이 올라왔어요. 어지러웠습니다. 이리 가야 되는데 이리 자꾸 가. 그래 이건 눈에 잡아져 버렸어요. 여 잡아져 어지럽고 앞이 안 보이는 게라 그냥 이 허둥지둥해서 그래서 이제 갈라까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내 몸이 갑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니까 너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떻게 뭐 날씨도 추운데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예. 예. 아버님 지금 불편하신 건 있습니까? 발음 맨 처음에 이상 있었던 발음 장애라든지 이런 뭐 발음이 잘 안 된 거나 이런 건 혹시 있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한번 왔다 갔다 한번 걸어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걸어 볼까요? 왔다 갔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자, 다리 힘이 오른쪽 왼쪽 차이 나고 그런 건 없으시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됐습니다. 예, 앉아보십시오. 예. 지금 현재는 신경학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으니까 예, 아주 지금 현재로는 뭐 아주 좋으신 상태 같습니다. 이쪽으로만 이제 제가 관리를 잘 해드릴 거니까 약 잘 드시고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으로 뇌세포가 손상되고 마비가 온 건데요. 원인은 경동맥에 있었습니다. 2009년도 다른 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약을 좀 복용을 하셨다가 올해 초부터 약을 조금 복용을 좀 소홀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혈압, 그 다음에 심장질환, 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이 있었는데 당뇨는 그래도 컨트롤이 좀 잘 되셨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약물을 많이 안 드셨지만 혈압도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진 않으셨고 그래서 물론 좀 연세도 있으셨고 뭐 그런 상황이 조금 그렇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보내는 경동맥에 협착증이 있었는데요. 수술로 이 부위를 뚫어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물을 잘 복용하시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피검사도 필요하시고 검사도 필요해서 혹시라도 이 스텐트 한 부위가 안 좋아지거나 그리고 악화되는 경우에는 또 그때 가서 저희들이 또 다른 약물 치료하거나 시술하거나 하는 걸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권대수 씨는 뇌혈관과 함께 심장 건강도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순환기내과 진한영 교수와 협진으로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뇌경색이 왔지만 원인이 심장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약물을 갖다가 더 쓰고 어떤 약물을 더 추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그렇게 치료해야만이 환자의 결과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심장내과 의사와의 이 다각지간 협진은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그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모든 수치가 건강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권대수 씨. 아, 진짜 한시름 놓았습니다. 사실 뇌경색이 온 원인이 짐작된다고 하는데요. 평소 다양한 지병을 앓으면서 먹어야 하는 약이 늘다 보니 처방받은 약을 다 먹지 않은 겁니다. 일이지요. 이게 약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걸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약국에서 주는데 이대로 가져와가지고 처음에 꺼버려가지고 한 개씩 먹어. 그래 한 20일을 잘 못 먹어가지고 다시 요즘 그래 다시 먹고 있다. 그래 이 단추만큼 하거든. 이게 억수로 커요. 그래 이게 한꺼번에 다섯 개를 먹는 일이 이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제는 정확한 시간에 복용량을 잘 지켜서 약을 잘 드시고 계시네요. 지금은 이제 뭐 넘어지고 그런 사정은 없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한 200m 정도는 갑니다. 그래 이제 한 3일 사이에 상당히 이 경과가 좋아졌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이제 약을 잘 먹고 그저 운동 잘하고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환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확인되면 의사 간의 협진 후에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네. 조금 전에도 우리 수술하시는 선생님하고 또 상의를 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술 전에 어떤 게 좀 위험하고 그다음에 술 후에도 어떤 걸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뭐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을 것 같으니까 예예 예. 그래서 뭐 항상 수술하시는 분이라서 뭐 수술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술하고 뵙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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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수술은 심장혈관 흉부외과 한일용 교수가 맡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은 목에 있는 경동맥인데요. 심장에서 뇌로 가는 길목인 경동맥 안쪽으로 침전물이 쌓여 좁아진 겁니다. 클립으로 혈류를 차단한 뒤에 경동맥을 절개합니다. 그 안에 혈관을 막는 침전물을 제거하고 다시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 환자는 뇌혈관의 시작점이 되는 뇌경동맥이라고 목에 있는 경동맥 그 시작 지점에 석회반 그다음에 그 보통 저희가 이제 프라그라고 표현을 하는데 석회화를 동반한 경화반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심하게 협착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뇌경동맥을 열고 그 문제가 되는 그 경화반을 다 제거를 하는 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4년 전부터 뇌경색 약을 먹고 있다는 성상규 씨. 뇌세포 손상으로 걷고 움직이는 게 조금 불편한데요. 1년 전엔 눈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눈이 아파가지고요. 안 가봤던 건데. 아니 큰일 났다 막
지금 큰일 나. 이거 안 가면 눈 봉사된다고 버텨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안 가야 속에 돼가지고 사람이란 거야. 아직 그때는 죽었다고 봐야지. 이 지금 사는 건 말살이지요. 안 겪어보면 그 심정 이해 못 해요. 진짜 힘들어서 지금도 말하려고 눈물이 나오라네요. 진짜 힘들었어요. 네, 이 뇌혈관 질환은 무엇보다 빠른 처치가 중요한데요. 발음장애나 한쪽으로의 마비 등의 증상이 생기면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성상규 씨의 경우 눈이 빠질 듯이 아팠는데요. 뇌혈관이 막히면서 녹내장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목혈관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 눈에도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머리 쪽에 이상이 생기는 것보다는 빈도는 덜하겠지만은 눈혈관도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눈이 안 보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녹내장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경우에도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생겼던 뇌경색은 손발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생긴 뇌경색은 시력을 앗아가려고 했죠. 혈류 검사상에서도 이 뇌경 동맥의 혈전을 그리고 다 제거를 시켜줬기 때문에 머리 쪽 가는 혈관도 많이 좋아지고 눈도 지금 많이 좀 좋아진 상태로 지금 잘 지내고 있고 향후에도 이 목 쪽에 있는 혈관의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뇌경색은 결국에는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뇌경색은 아마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치매를 의심할 정도로 기억을 못하고 성격도 바뀌었는데요. 수술과 재활치료로 이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지금 많이 좋아지지 뭐. 처음엔 죽다 살았는데 뭐. 그렇지 지금 조금씩 그대로 주지. 전에 같은 경우 뭐 그대로 돌아가도 내 정신이시하고 그대로 주지. 이제 건강 상태는 일단은 정신이 좋아질 때는 사람이 정신이 나빠지면 안 되거든요. 정신이 최고 우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정신이 최고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사 잘하고 지금은 안주스 못 먹지 잘 먹어요. 건강해져가지고 행복해집시다. 뇌경색 증상이 생기고 3시간 안에 치료를 받았던 윤선웅 씨. 스텐트 시술 후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내가 친구 사무실에 갔다가 뭔지 모르게 정신이 떨어져가 그 친구가 내 차에다가 나를 싣고 우리 집까지 데려다 줘가지고 우리 집에서도 가만 하는 행동이 이상하니까 119를 불러가지고 그렇다고 여 안 오십니까? 여 와가지고 저 김원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진료를 잘 받았어요. 조금 늦으시면 큰일 난다 하더라고. 왜 그러나 뭐 저 시간이 늦으면 안 죽으면 병신이 된다 하더라고. 내가 모르죠. 그때 병신이 없어. 정신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고 병원에 데이터 주고 이래가 이래 지금 건강을 회복해가 된 겁니다. 뇌경색으로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는데요.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하다 12년 후 다른 증상이 생긴 겁니다. 뇌혈관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김은규 교수는 심장도 함께 확인해서 증상의 원인이 심장에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오늘 날이 좋네요. 아, 오늘 괜찮습니까? 예. 뭐 별일 없으셨고요. 예. 선생님 덕에 건강하게 지내고. 뭐 불편한 거는? 불편한 관계가 없어요. 없습니까? 예. 네, 지금 현재로는. 이번에도 심장 초음파를 해보니까 또 이전에 보이지 않는 부위에 또 심장에 피가 안 가는 부위가 있어서 우리 저 내과 선생님하고 협진을 하니까 다시 혈관 조영술을 심장 쪽으로 하자 그래서 하니까 스텐트 시술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스텐트 시술까지 좀 성공적으로 맞춰서 일단은 뭐 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한 상태일 거기 때문에 머리나 뭐 심장이나 지금 스텐트 잘 들어갔고 앞으로 약물만 좀 잘 드신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 없이 잘 지내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심장에 협착증이 생기면서 혈류량이 줄어 문제가 생긴 건데요. 심장내과와 협진해 심장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습니다. 이전에 뇌경색 온 부위와 다른 부위에 정말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굉장히 경미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증상이라면은 다른 보호자라든지 그다음에 환자 같으면은 그냥 무시했을 정도로 굉장히 경미한 증상인데 제가 이렇게 보호자를 쭉 오랫동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대단하신 보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거라도 그냥 놓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이런 뇌혈관 질환은 정말 초기에 저희들이 진단 내리고 치료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워낙 보호자와 부분이 그 아버님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문제없이 아마 잘 생활하시고 크게 문제없이 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뇌경색은 본인이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다행히 가족들이 이상 증상을 그냥 넘기지 않아서 큰 후유증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지요. 진료 잘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편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심장 시술하고 나서 걸음걸이가 좀 느려졌어요. 빨리 못 걸어요. 천천히 이래 그래요. 주로 아까 하던 그 운동, 줄 당기기, 그 다음 저 다리 흔들기, 팔굽혀 펴기, 그래 합니다. 100개씩. 날씨가 좋으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번 하고 그 날씨 되게 추우마 오후에 한 번 합니다. 뭐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모두 아들이 잘합니다, 저한테. 예, 아들이 착해요. 삼남매인데. 앞으로 우리 아들 걱정 안 시키고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갑자기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었던 김윤진 씨.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나빠졌습니다. 속이 불편해가지고 제가 이제 작은 의원 같은데 병원 가서 링거를 한 대 맞았어요. 그런데 자기 아무리 맞아도 이게 안 나아가지고 조금 의원보다는 조금 큰 병원에 갔는데 보시더니 이제 입이 약간 돌아가신 것 같다고 더 큰 병원 가봐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사설 그 구급차 타가지고 가니까 이제 보시더니 뇌경색 같다고 바로 시술 응급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이제 기억이 나요.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 병변을 찾아 혈전을 제거했는데요. 매년 시행했던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20대에 갑자기 뇌수술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조금 많이 이제 무서웠어요. 아무래도 아기가 있다 보니까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잘못될까 봐 혹시나. 시술할 때는 기억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깨어나고 나서 이제 조금씩 상황이 이제 파악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바로 보행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휠체어 타고 막 하는데 왼쪽으로 손으로 이제 마비가 와가지고 이건 이제 재활 그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입원하면서. 수술은 잘 끝났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코로나19를 앓고 난 뒤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시 혈전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혹시 병을 앓은 적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주의 깊게 본인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오른손은 부드러운데 왼손은 좀 약간 불편하시죠. 그죠? 힘은 아까 말씀드린 힘은 괜찮습니다. 이게 오른손에 이게 이상이 있으신 분을 제가 왼손 쓰라 할 때 제가 젓가락질 하다 그러거든요. 자꾸 하면 돼요. 우리 애들 처음에 젓가락질 못 하잖아요. 네. 자꾸 사용하면 되죠. 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런 미세한 동작이 문제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셔야 돼요. 자고 난 다음에 밤에 두통을 굉장히 심하게 좀 호소했고 그 당시에 일어나면서 심한 팔다리 마비, 그 다음에 안면 마비, 발음장애, 감각 이상, 그리고 시야장애 그런 아주 다양한 그리고 중한
뇌경색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내원 당시 뇌경색이 광범위하게 발생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세포가 죽고 몸에 마비가 생겼죠. 일반적으로 뇌혈관이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단순한 몇 가지 피검사만 하고 아 좋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뇌혈관이 건강하다는 의미하고 혈관 촬영을 직접 해서 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구분 지어야 될 것 같고 아마 이분도 혈관 촬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 젊으신 분도 혈관 촬영 잘 하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한 막 피검사를 했는데 아 뇌혈관은 막 건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많고 또 둘째는 혈관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더라도 꼭 동맥경화증 때문에 뇌경색 오지는 않거든요. 이게 심장 쪽에 혈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 혈전이 날아가서 뭐 부정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서 혈전이 날아가서 혈관을 막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혈관이 괜찮다고 그 이상이 없었는데 왜 이상이 생겼냐 하는 거는 생기는 그 기전 따라서 상당히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1년 전하고 1년 후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뇌혈관 질환은 꾸준하게 경과를 보면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관이 막혀 피가 끝까지 가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은 혈액이 끝까지 잘 통과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동맥내 재관류 치료를 시행했는데요. 재관류 치료는 신속하게 뇌혈관을 재개통해 혈액을 공급하는 겁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이 치료는 약물 치료에 비해 일상생활 수행 평가에서 약 2.5배 더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몸 곳곳에 남은 마비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재활치료는 필수인데요. 6개월간의 재활치료 끝에 안면마비와 좌측의 마비 증상은 호전됐습니다. 이제 세밀한 작업의 회복이 필요하겠죠. 방금 그렇게 세밀한 동작들 하시게 되면 손의 근육들이 더 경직 같은 뻣뻣함이 계속 증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하고 나면 스트레칭해서 손의 긴장도를 좀 떨어뜨려 주셔야 그 이후에 조금 더 부드러운 움직임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민한 운동을 하시고 나면 손을 조금 풀어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재활 치료를 하면서 몸이 제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아이를 생각하며 그 고통스러운 과정도 잘 이겨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에 복직해 일도 시작했죠. 키보드 이렇게 치고 할 때는 아직까지 좀 둔해가지고 예전만큼은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요. 다른 거는 이제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 하는 데는. 이게 20대 때 이게 병이 발병되다 보니까 젊다고 이제 검사 안 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아파도 바로 이제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빨리 갔으면은 아무래도 약물로 된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늦게 간 케이스여서 아프면은 병원을 빨리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뇌혈관 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1초에 약 4만 개의 뇌세포가 파괴돼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데요. 내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면 최대한 빨리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아 후유증 없는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은 뭐 발음이 약간 이상하다든지 약간 어지럽다든지 눈이 약간 복시가 있다가 또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 저희들이 증상이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경우에 사실 관심을 가지지 않거든요. 물론 마비가 심하고 어느 장애에 따르면 누구나 병원에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 증상,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경미한 증상도 결국에는 검사를 해보면은 이런 목의 혈관이라든지 머리 안의 혈관이 상당히 협착이 있거나 막힌 경우도 상당히 발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환자 또 검사했을 때 또 심장 쪽에도 이상이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병원에 빨리 오셔서 빨리 초기에 끌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